키친아트사에서 나온 프라이팬인데요. 와, 그렇게 안 되지, 지금. 여기서 끝내야 되지 않나? 뭐야, 이거? 얘, 이거 아까랑 느낌이 다르잖아? 아, 자, 지금부터 리뷰 시작합니다. JJTV 구독 플리즈. 네,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리뷰를 할 제품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. 나이프 샤프너. 칼가는 도구인데 이름하여 족발집 사장님 강추 프로 샤프너. 그래서 가격은 29,900원입니다. 이게 광고에서 보면요, 페트병 세워놓고선 칼 갖다가 촥 하는데 페트병이 두동강이 그냥 딱 나버리고, 토마토도 그냥 던졌는데 그냥 칼을 스치자마자 뿅 하고 잘려요. 네,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장미칼 리뷰에서 보통카드랑 플라스틱 자를 갖다가 그걸 갈아가지고 그걸로 토마토를 썰고 그걸로 오이를 썰어요. 아, 그래서 충분히 그 단면이 날카로워지기만 하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재밌어 보여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, 뭐 옛날에 그 과학실에서 보던 듯한 게 보이고요. 그리고 칼갈이용 숫돌이 들어있는데, 자, 이거는 120방짜리, 320방, 600방, 1500방 이렇게 방수별로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.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숫돌만 따로 4개를 사도 가격대가 꽤 있거든요, 좋은 걸로 사면. 일단은 매뉴얼대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는 동영상을 보면서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한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면 똑같이 따라하면 되고,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, 요 부분이 이제 막 위아래로 막 움직이거든요, 이렇게. 또 옆으로도 움직입니다. 그래서 칼을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 놓고 손잡이로 잡아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칼을 갈면 되는 모양인데요. 숫돌을 교체하는 게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땡기면은 숫돌이 빠져요. 그리고 다른 숫돌을 써야겠다 하고 갈아서 이렇게 탁 고정이 되는 방식입니다. 숫돌의 끝쪽에도 보시면은 사선으로 라인이 있어가지고 이 라인이 여기에 알맞게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. 일단은 광고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요 녀석으로 카드를 갈아주면은 요게 이제 슥싹슥싹 잘린다 뭐 그렇게 나오는데, 이거는 어디 그냥 사포 같은 데다 그냥 갈아도 되긴 하는 건데, 어쨌든 뭐 이걸 씀으로써 더 쉬우면 되는 거니까요. 한번 해볼게요.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여기가 움직이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. 가장 거친 방수의 숫돌을 이렇게 딱 끼고, 정말로 이걸로 카드를 갈아내면은 토마토가 썰리는 카드로 바뀔지 해봅시다. 갈리기는 갈립니다. 이거는요, 여러분, 근데 일반 숫돌이나 일반 사포로 해도 갈리는 건데 이게 더 간편하냐? 그게 문제거든요. 칼을 가를 때 어려운 거는 이 각도 조절이 굉장히 어려운데, 그 각도를 고정해준다는 점에서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자, 일단 앞면 갈았으니까 뒷면으로 좀 바꿔서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각도를 320방짜리로. 지금 양쪽을 120방 그리고 320방짜리 숫돌로 갈아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지금 꽤 날카로워졌어요.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힘 크게 안 주고 그냥 밀기만 해볼게요, 이렇게. 아, 되잖아, 봐봐. 봐봐, 싹 썰리잖아요. 네, 요렇게. 자, 작업을 진행했던 쪽은 잘 썰리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안 갈아낸 쪽은 이렇게 살짝씩 힘을 주면서 해도 어디서 썰리네. 갈아낸 쪽이 조금 더 잘 썰리는 듯한 느낌이에요. 이거는 근데 사실 광고에서도 퍼포먼스적인 그런 부분을 보여주려고 한 거라서 그래도 자까지 갈아보겠습니다. 여기는 조금 날카롭게 갈려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한번 갈아볼게요. 재밌어 보여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아씨. 아, 오케이, 날것다. 자, 지금 제가 이걸 간지 한 20분, 한 30분 정도 돼가는데 완전 막 칼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오이 정도는 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썰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오, 썰립니다. 이야.
자, 이 부분은 광고대로 된다. 하지만 어떤 물체든지 굳이 이 숫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숫돌로 그냥 이렇게 밀거나 글라인더 같은 기계로 편하게 엥 하고 밀어도 이거는 다 됩니다. 저희 집에서 쓰는 일반 식칼로 한번 갈아볼게요. 갈리긴 잘 갈린다 근데. 생각보다 되게 잘 갈리고 지금 가까이서 찍으면은 막 철가루가 떨어지거든요. 와우. 야 이거 저거 자아 갈고 플라스틱 갈고 이런 거는 날이 없는 걸 갖다가 갈아서 날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빡세고 힘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칼을 뒤집어놨기 때문에 위험할 수는 있는데 조심조심 하면서 갈아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해요. 각도 같은 것도 알아서 그냥 한 각도로 고정을 시켜놓고 쓸 수 있다는 점도 좋은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칼을 하나를 더 갈아볼 건데요. 자, 이 칼이 모남이 갈아달라고 주고 간 칼입니다. 그래서 이 칼 같은 경우에는 칼의 단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면들이 있죠. 이렇게 이가 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진짜로 이가 나간 이 칼을 한번 갈아보고 얼마나 편하게 갈리는 느낌인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근데 칼이 갈려서 이렇게 가루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게 색깔이 뭐랑 똑같냐? 이거랑 똑같아요. 예, 그래서 근데 칼 갈 때는 보통 숫돌에 막 물 같은 거 칠하면서 해야 되거든요. 물을 좀 떠놓고 적셔가면서 해볼게요. 이렇게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으로. 저 진짜 앞면 한번 갈고 뒷면 한번 갈고 이렇게 살짝 갈았는데 아까에 비해서 훨씬 더 정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. 좀 더 얇은 것들로 한 번씩만 싹 작업하면은 완전하게 엄청 예리한 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렇게 썰었을 때는 이가 좀 남아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. 깔끔하게 잘리는 느낌이 아니에요, 이거. 예리해, 예리해. 요남이 좋아하겠는데, 이거? 자, 그러면 또 종이를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아까랑 썰리는 그 감촉부터 달라. 아까는 좀 종이가 찢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 그냥 완벽하게 그냥 썬 것 같은? 자, 그래서 원래도 어느 정도 날이 서 있던 상태니까 이런 거... 좋네요. 확실히 잘 썰리네. 자, 그래서 족발집 사장님이 강추하는 프로 칼갈이 이 제품에 대한 총평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게 숫돌로 갈다 보면 좀 스킬이 필요하고 숙련도가 좀 필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세팅을 하고 칼을 이렇게 고정을 하고 거기까지 어려운 거는 굉장히 큰 단점인데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칼을 갈아내는 그 과정은 그렇게 오래 안 갈아도 되고 한 가지 각도를 조금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편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바닥에다 그냥 놓고 요기를 잡고 사용을 하면 막 덜컹거리고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. 지금 여기 양쪽 끝에 이쪽도 그렇고 그 반대쪽도 그렇고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나사 같은 걸로 고정을 시켜놓고 사용을 좀 안전하게 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제가 리뷰를 해볼 제품은 자, 이름하여 무로라는 회사에서 나온 오믈러 레인지입니다. 광고에서는 자동 계란말이 기계라 그래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계란 두 개를 톡톡 떨어뜨려 놓으면은 딱 이제 나가야 되는 찰나에 딱 올라와 있어서 간편하게 먹으면서 출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사실 자동 계란말이 기계는 이 회사 제품 말고도 굉장히 많은 회사의 제품이 있지만 광고가 그렇게 나오길래 이 회사 걸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. 자, 가격은 24,900원이고요. 일단은 이 제품이 될 거는 같아요. 될 거 같은데 중요한 거는 간편성이 얼마나 뛰어나냐 그거를 한번 포인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맛도 뭐 계란인데 계란맛 나겠죠 뭐. 자, 구성품은 계란말이를 만드는 본체가 하나 있고요. 사용 설명서 이렇게 전원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청소솔 꼬챙이를 이렇게 나무로 된 걸 두 개를 넣어주셨고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쇠랑 이렇게 생긴 쇠가 또 들어있습니다. 실리콘 재질로 돼가지고 이렇게 원 모양이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제품
제품 사용 전에 일단은 얘네를 좀 씻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좋아요. 따로 전원 버튼이 없고요. 그냥 전원을 꼽는 순간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. 자, 그리고 2분 정도 예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. 2분이 지나고 지금 제품이 좀 상당히 뜨뜻해졌어요. 자, 이제 오일을 뿌려주겠습니다. 이거 올리브유예요. 올리브유로 골고루 잘 뿌리고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리거나 요게 이제 기름을 발라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식용유를 뿌리고 이제 이 동그란 게 들어가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을 골고루 다 칠해주네요. 보면서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까지만 했는데도 프라이팬에다가 그냥 기름 두르는 게 더 편한 것 같은 건 뭐지? 계속 가봅시다. 계란을 그냥 깨뜨려서 놓는 게 아니고 계란을 넣은 다음에 노른자를 터트려야 된대요. 안 그러면 전자레인지처럼 빵 하고 터지나 봅니다. 하나, 두 개. 자,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제 좀 터트려서 섞어줄게요. 여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동그란 걸로 이걸로 한 번만 눌러도 노른자가 터지겠네. 아, 그런 다음에는 막에 갖다가 덮어주래요. 그 다음에 꼬챙이로 이렇게 끝까지 싹 밀어 넣어주면은 5분에서 7분 후 조리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음식이 올라온대요. 억지로 꺼내지 말래요. 음식이 만약에 안 올라오면은 본체를 가볍게 흔들거나 하단 마개를 분리해서 꺼내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. 일단은 5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한 5분 지났거든요? 근데 지금 올라오진 않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흔들어 보겠습니다. 흔드니까 올라온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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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먹음직스럽게 잘 익어서 올라온다 생각보다. 이거 망하는 영상도 많이 봤었거든요? 잘 되네? 짜란! 자, 보시면은 계란이 그 후라이를 한 것처럼 겉에 노릇노릇하게 돼가지고 나름대로 잘 익은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. 제 생각에는 이 기름을 바르고 모아는 과정이 생각보다 일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적응을 해서 이제 빨리만 하실 수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. 진짜 광고대로 되네요, 이거는. 맛있어. 아, 이번 촬영하면서 계란 엄청 먹네. 지금 보면은 안에까지 잘 익었거든요. 근데 반숙 느낌의 계란은 안 될 것 같은데 간편하게 이렇게 꼬치로 만들어서 먹는 게 좋은 것 같네요. 재밌네요. 그리고 이 위쪽 스테인레스 부분은 되게 뜨거우니까 만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아까 큰일 날 뻔했어요. 자,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응용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계란핫도그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이렇게 하고 소세지를 뽑아서 소세지가 들어간 코칭이를 그대로 막아줍니다. 그리고 기다리면 돼. 기다리는 동안 일단 먹을게요. 올라온다. 이야. 이렇게 지금 소세지가 계란 핫도그가 된 거죠. 자, 계란말이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요 녀석이 이제 요리를 하는 동안 계란물이 지금 많이 남았으니까 진짜로 한번 부쳐보자고요. 기름을 찢어서 이렇게 올리고 얘 이상하게 올라오는데 지금? 뭐야, 아까랑 느낌이 다르잖아? 국물이 많아요 여러분. 안 익었어 아직! 다시 들어가. 다시 들어가진 않네. 반숙 느낌의 계란은 안 될 것 같은데. 아니, 안 익었는데 나와요. 이거 망하는 영상도 많이 봤었거든요? 안쪽에는 뭐야, 뭐 이렇게 있고? 나오긴 나왔는데 일단 뭐 계란말이인 걸로. 자, 일단 요거를 통을 씻어 올게요. 요거를 분해를 해주고 닦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얘를 좀 닦아왔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안에 뭔가 채소나 이런 햄 같은 내용물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최대 용량이 100ml인데 제가 딱 100ml에 맞게 넣어가지고 좀 용량이 좀 많았던 건 아닌지 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이번에는 계란물을 100ml가 좀 안 되게 한 70-80ml에서 뭉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? 올라왔어? 접시. 이번에는 그래도 모양이 아까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덜 익었는데?
조금만 더 익혀서 봅시다. 잠시 후. 오케이. 자, 그래서 요게 이제 오믈러 레인지 제품으로 만든 계란말이. 얘는 좀 들리거서 실패. 그리고 얘는 아까 만들었는 계란 핫도그. 그리고 얘는 이제 제가 만든 거. 핫도그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쫙 케첩 뿌려서. 좋아요. 겉에 빵 대신 계란이 있는 뭐 그런 핫도그. 이거는 소세지 하나만 있으면은 만들어 드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. 자, 그러면 계란말이도 한번 집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맛은 있어요. 자, 망했던 것도 한번. 자, 그리고 제가 만든 치즈가 안에 들어간 계란말이 이런 느낌이죠, 그쵸? 확실히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치즈가 들어가서 더 맛있고 막 이런 걸 떠나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계란말이는 프라이팬에 해야 맛있죠. 프라이팬이 더 맛있어. 자, 그래서 이 무로에서 나온 오믈러 레인지에 대한 총평을 해드리자면 바쁜 직장인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계란을 넣어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딱 오면은 다 익어 있는 듯한 느낌. 그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. 다만 그냥 계란만 넣어서 먹을 때는 모르겠는데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가면은 좀 모양이 좀 일그러지는 대참사가, 그리고 조금만 용량을 맞추지 않으면은 좀 넘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계란말이는 프라이팬에 해먹자라는 결론을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만 굳이 이 무로라는 회사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자동 계란말이 기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가격대도 뭐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여기저기서 광고를 하고 있는 신박해 보이는 주방용품을 세 가지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.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거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한 제품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.